자, 다음 시간은 가을 운동회 시간이에요.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여기 가을이니까. 아, 이런 엑스포도 있었네. 아, 있었지. 엑스포야? 그러니까 의학. 아, 엑스포구나. 야, 아주 넓으네요. 야, 비, 와, 야, 밖에 비가 오고. 야, 정규야, 너 계사 그럼. 야, 올라가. 자, 계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매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아, 1년 동안 갈고 닦은 여러분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가을 운동회. 다 같이 함성으로 부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맨날 천군 이겨라, 뭐 백군 이겨라 그렇게 해서 뭐 1, 2, 3등, 1등에게 하는 뭐 공책 주고 뭐 연필 주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생각나죠. 내가 이 나이 때 되면 분명히 애들 손잡고 학교 운동회 있을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진짜 운동회 하기 전에 예. 몸 상태 괜찮으신 분이 안 되는지. 아, 우리 가을 운동회 하기 전에 몸 상태가 아, 건강 검진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안전한 운동회네. 운동할 때마다 우리가 저 피가 안 돌아요. 아, 그래요? 먼저 해봐요, 대표로. 자, 진맥을 먼저 짚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탈락되면 운동 못 하는 거야. 야, 가을 운동회 못 한다. 아, 진짜요? 야, 봄까지 기다려, 건강. 위험하네. 진맥 보는 거예요? 괜히 이거 긴장된다. 진짜. 벽상으로는 네. 지금 많이 이런 기운 상태가 떨어져 있는데 나 기운이 떨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겠죠? 어, 제가 엄청 좋네요. 기운이 떨어져. 남 얘기 아니야 지금. 네. 뭐죠? 어, 기운이 많다는 거 궁금하고. 야, 보니까 여기 세 개니까 각자 가서 받아. 아, 그래요? 그래, 야. 네. 네. 여기 어떤 부서인가요? 중간에? 머리카락의 건강을 받으신다고요? 어디요? 아, 형. 아, 여기 두피야? 아, 여기야? 형 여기야. 아, 여기 두피야? 형 여기 있는데. 두피 코너에 형 혼자 있는 거야? 아니. 지금 형 혼자 있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은 왜 알아? 야, 뒤에 줄을 서. 뒤에. 아니. 근데 줄을 아무도 안 서. 아직 제일 급한 건 아니라서 세 번째로 아, 올게요, 그래요? 세 번째로. 잠깐만요. 예? 아, 예. 네네. 어?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가늘어지네. 한 뿌리에서 두 가닥이 나오기는 어떻게, 하지만 조금 더 가늘어져 있고. 네. 어떻게 가능성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 우리가 탈모 아니에요? 여기는? 일단 네, 네. 누가 봐도 탈모이긴 하나. 네. 보통 우리가 탈모라고 하면 그냥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는데 실제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늘어진 것을 탈모의 핵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가늘어. 있긴 있지만 가는 거죠. 그게 이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안 좋은 점이 네. 결정적으로 이렇게 시선으로 보면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카메라에서는 하나도 안 보여. 이런 잔머리들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 네. 이거 먹으면 기운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야, 이때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거 봐. 체험 존, 건강 존, 교류 존. 통합 의학이. 국진이 오빠 너무 진지해. 아나 목이 아파. 어제 게임 하지 마시지. 아 거기 부위가 아파. 말도 안 돼. 조금 사진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 살 부분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 그런 원인으로는 가늘어져 있는 머리카락들의 비율이 있는데. 그래요? 예, 네, 정상. 아주 정상. 자, 백군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자, 이 세상에 백군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백군, 달이 떠도 백군, 백군이 최고야.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정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야, 어이가 없네. 첫 번째 경기 공글리기. 자, 공글리기 요거 점수 50점짜리. 네. 자, 50점 준비됐죠? 네, 저희 준비.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진짜 약해. 진짜 약해. 아, 우리가 돌았어. 그러면 자, 오케이. 그러면 요 경기는 무효라고. 자, 무효가 아니라 그냥 그래. 50점씩 공평을 하는 걸. 그래. 이게 좀 무효. 예, 네, 50점. 그랬죠. 그랬죠. 됐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경기 아! 안 돌았다. 우리가 완벽하게 쳤어. 야, 우리 완벽하게 쳤어. 첫 경기는 완벽하게 쳤어. 자, 150대 50. 야, 우리가 아주 공글리기는 성격이 아니야. 우리가 공글리기가 성격이야, 우리가? 우리한테는 유리한 게 있어. 형 닭싸움이라 무조건 코끼리. 코끼리. 그래, 코끼리를 저쪽에서 오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그거 할까? 뭐? 이인상가?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하던데. 이걸로 묶어갖고 우리 이인상가 한번 할까요? 야, 이인상가기면. 네. 근데 아니, 이인상가기면 어떻게 세 명인데? 이인상가이고 한 팀은 3인으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다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중간 행사는 어떻게 걸어, 이런 중간 행사는? 양쪽에 묶였는데. 야, 바보야. 중간 행사는. 중간 행사는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해서 교대를 걷지. 그렇지. 야, 바보야. 이렇게 걷니? 이렇게? 중간 행사는. 자, 아직 10명도 봐. 아, 10명도 가. 그래. 야, 바보야. 둘이 가는 거지. 10명도 봐, 10명도. 자, 저쪽에서는 봐봐.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완성이다. 제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자, 이 발부터 시작하면 돼. 이 바깥 발부터 시작하면 돼. 시작. 아니야. 아주 이렇게 할게요. 시. 어디 무슨 발? 누가 야. 먼저? 어디를 먼저 가? 성국이가 중심이야. 나는. 내가? 오른발 가봐. 시작. 오른발? 하나. 아니야, 계산을 해야 돼. 계산. 자, 성국이 오른발 가봐. 나 오른발 오른발. 갔어. 이게 하나야. 이게 둘이야. 자기 발만 생각해.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수지 틀렸어. 나 맞았어. 맞았는데 처음부터 버벅거리면 안 돼. 정신 바싹처럼. 오른발이야 수지. 형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 자세. 무서워. 아, 이 형 성구 형.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연습하다 지치겠어 형님. 너가 오른발. 네가 부릅니까 지금. 오른발. 성국이 오른발 왼발. 성국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자, 첫 발만 기억해. 그러면 자기 헷갈려도 무조건 자기 첫 발만 기억하기. 그래서 다시 어기면 다시 하면 첫 발만 기억. 첫 발이 무슨 발이야? 나 오른발. 나 왼발이야? 오른발. 자, 시작. 오! 그만 보이지, 그만 보이지, 그만 보이지. 천천히. 그만 보이지, 그만 보이지. 자, 자. 뭐든지 언니. 근데,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오빠 조금 더 앞으로 됐나요? 준비됐어요? 야, 성국아. 예, 준비됐습니다. 성국아.
요거 저 200점짜리다, 200점짜리. 싫어요. 200점? 50 할 거예요, 50. 어? 50. 야, 100점 가, 100점 가. 그러면. 네, 100점 가. 우리가 100점 가. 이렇게 넓어? 됐어. 이렇게 넓어. 준비, 준비.